3대2 앞선 가운데 이제 백민주 선수와 히다오리에 선수와 6세트 여자 단식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마르티네스 선수가 살려냈고요. 네. 백민주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들어와서 9승 1패, 단식도 1승을 거두고 있고 3.0. 그리고 크라운에테는 6세트에서 3승 무패를 이번 라운드에서 기록 중입니다. 약간은 깊어 보여요. 잘 쳤네요. 힘이 느껴집니다. 시원하게. 자, 얇게 치겠다는. 키스는 없었고요. 와. 파란 공이 살짝 옆으로 지나가는군요. 흰 공 옆으로. 지금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다는 소리예요. 좀 얇게 맞았을 때 키스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 공이 기울게 있었기 때문에 좀 짧아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자, 원뱅크 걸어치기입니다. 걸어치기 짧게 일단 잘 만들어 가는데요. 좋습니다. 성공. 2득점으로 단숨에 동점을 만드네요. 예전에 히다 선수였으면 이런 초이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히다 선수도 PBA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 백샷을 정말 중요할 때 터트려 주네요. 네. 잘.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방향 좋습니다. 좋습니다. 침착하게 득점 성공하는 백민주입니다. 백민주 선수의 상승세가 바로 느껴지네요. 히다오리아 선수는 눈을 감고 뭐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뭐 마인드죠. 결국 내 할 일만 잘하면 좋은 승부가 되겠죠. 와, 이 두께를 떨리게 섰고 잘 쳤습니다. 백민주 선수 달라졌어요. 네, 두께를 좀 많이 사용해서는 들어오는 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회전을 사용해서 각 잘 만들어냈네요. 자, 대회전 길게 뽑히나요? 야, 아슬아슬 들어갔습니다. 히다오리의 선수의 원뱅크 넣어치기. 두께 좋습니다. 백샷 두 방울 터뜨리네요. 두 개를 터뜨리면서 점수를 5대4 추격하는 히다오리에입니다. 오히려 좀 얇은 두께로 회전량을 빼서 각도 잘 만들었어요. 잘 끌어줬어요. 뒤돌리기 득점. 5대5 동점을 만드는 히다오리에.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넉 점씩 남아 있습니다. 키스를 빼면서 직접 갈 겁니다. 짧게 들어가는군요. 좀 짧을 수 있었거든요. 네. 직접 치는 줄 알았는데 역전에 성공하는 히다 선수입니다. 깊숙이 잘 집어넣네요. 정확하게 찔러넣는 히다오리의 공격입니다. 아니면 백민주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느냐. 와, 회전량 맞았습니다. 백샷이 3개가 나오는군요. 히다 선수가 이제 PBA화 돼가고 있습니다. 선택도 많이 하고 성공도. 옆 돌리기 자 달려가네요. 좋아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백민주 선수입니다. 6점, 석점 남아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여기서 백민주 선수가 이기면 석점을 가져가는 거고 네. 7세트까지 가게 되면 뭐 2점 아니면 1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석점 가져가는 게 그렇죠. 크라운에테로서는
최고의 선택일 텐데요. 쓰리뱅크로 가네요. 자, 각 잡기 쉽지 않거든요. 저 파란 공 사이로 들어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와, 들어갔어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백민주 선수의 놀라운 백구샷. 8대 8을 만들면서 매치 포인트로 달려갑니다. 와, 긴각이라. 아, 이게 되네요. 네,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두근두근. 아, 근데 다음 공 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또다시 두 눈을 감고 있는 히다오리의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을 부르는 백민주. 서로 1점씩 남아 있습니다. 파란 공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 야, 조마조마하죠. 아, 김재근, 또 김태관. 야. 자, 지금 정말 얇은 두께 아니면 키스 타이밍이거든요. 아니면 밀어쳐야 되고, 정말 얇은 두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아, 좀 편하게 지금 일단 갑니다. 키스가 있습니다. 키스가 나올 것이냐? 일단은 밀고 들어가 보는데요. 와! 역전승! 이렇게 해서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되는 크라운 헤트입니다.